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건데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는데 오늘 호세아서는 특별히 정말 뜨거운 또불 붙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어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누가만 누가 썼죠? 네, 호세아가 썼죠. 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네, 마태가 썼죠. 네, 당연한 얘기로 왜 <laughs> 어, 호세아가 호세아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읽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사실 호세아서를 쓴 거죠. 어, 마태가 가장 잘한 일은 마태복음을 써준 겁니다. 어, 오늘 호세아를 이제 볼 건데, 호세아는 그 이름이 사실은 요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요수아, 호세아. 이렇게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요아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요 호수아, 아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이 호세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뭡니까? 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한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대인지 호세아 일장 일절은 이미 밝히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고요. 뭐 여러분 뭐 외울 건 없고 그냥 주전 750년에서 725년 거의 한 25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고 북왕국에서 출생해서 북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북 이스라엘이 있고 남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서는 이제 선지서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지, 그걸 알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냥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럼 여로보암 1세가 있다라는 거죠. 아 2세다라고 보니까 이름이 똑같이 여로보암이니까 1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2세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상황이 어떤 시대냐? 여로보암 이제 왕이 된 시대인데. 이여로 보암이 왕이 된 시대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성이었고 잘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대인 거죠. 그런데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엉망이 돼요. 이 상황이. 여로 보암 이후에 한 여섯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섯 명의 왕이 나오는데 아주 혼돈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여섯 명이 왕을 다스렸으면 한몇 년, 그 여섯 명이 왕 통치를 한 기간을 다 모으면 몇년될것 같으세요? 여섯 명이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한 몇백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섯 명이 고작 3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돈스러운 시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로 보암 이세 이후에 스가레가 나오는데, 스가레는 6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그 이어서, 이제 이 살롬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 살롬이 스가레를 죽였구나, 알수 있겠죠? 스가레에 의해서 살, 살해를 당한 거죠. 근데, 스, 살롬은, 어 살롬은 1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하냐? 그 다음 사람. 문하, 무나임이 아니라 문하헴입니다문하헴에게 어 살해를 당하고, 문하임은 좀 오래 했어요. 1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브가히아에게그 왕권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아그아들 부가히아는 2년 통치하고 또 살해를 당합니다. 다 살해다. 이 역사가 얼마나 피해 역사인지 보세요. 30년 동안 6명이 계속 살해당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가가 조금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했죠.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이제 같은 이름의 그 왕인데 호세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이제 9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 와서 버티다 버티다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호세아가, 어 선지자로 사역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의문을 많이 제기했을 겁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의 배경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지 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전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또 반대되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거 보니까, 아,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고, 남유다라는 거 보니까 이 유다가 남쪽에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다윗 왕국 때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뒤에 이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는 파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일어났던 나머지 그 파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을 이제 지지했던 파는 유다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이 이제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가서 이제 자, 자체적으로 또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남유다 남한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를 반대했던 여로 보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어, 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1절에 그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호세아가 있을 때 그때의 남쪽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로 보암. 정확히 말하면, 여로 보암, 이세가 아, 이세니다 여로밤 이세는 그 사람이 나이가 두 살이란 말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로밤 이세. 네. 어, 그래서 여로밤 1세는 한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1세와 구분하여 2세. 그래서 이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성했던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어, 강력했던 시대 시간이고 이 여로보암 이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나? 왜냐하면 원래 북 이스라엘은 강하고 이렇게 부유했던 왕국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못 살고 가난했던 왕국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세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부유하고 이제 강성이 나라가 왕국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어, 1기하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테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여로보암 이세가 자기 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제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강생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자기가 되게 잘해서 뭔가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이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축복해주셨을까? 왜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항상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그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잘 믿는 나라가 될까? 예전에 그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다시 물려받고 회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축복 그 자체나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뭘,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신앙을 배우게 하려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함은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성경이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언제 형통하다 그랬냐면,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어, 간범으로 누명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막 그렇게 갈 때, 점점, 점점 지하로 지하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그러면, 아, 지금 요셉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워갔겠구나.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늘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이제 축복해 줄 테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배반합니다. 부유해졌죠? 부유해지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포기해 버립니다. 아예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숨기고, 아, 네가 그렇게 삶이 어려우니까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시니까, 오, 이것 봐라. 그리고 더 이제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인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나 저주나 사실은...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그 가슴에 품은 사람은 뭐가 오든지 하나님께로 점점,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든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축복을 해줘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축복해주면 또 멀어져요. 가난해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와 가난함이라는 이 개념은요. 성도의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실은 그 티백, 그차 있잖아요. 그 티백은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녹차인지 홍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양은 이렇게 앞에 감싸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나와요?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아 이게 꼭 녹차 같이 생겼는데 홍차구나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넣어보거나, 혹은 고난 가운데 넣어보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가죠. 복을 받아서 축복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서 저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려내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를 복만 주세요. 나는 어떤 저주도, 어떤 저주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저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이건 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 그렇게 항상 평탄하고 항상 평안하게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세아가 사역하든 선지자로 사역하든 그 당시의 상황인데요. 이제 호세아서의 구조와 그리고 좀 전체 의 중심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를 들어갈 건데 지금 이 모든 건아 내가 큐티를 할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 부분이 전체의 어떤 그 그림에서 이 작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는지를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어, 구조는,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여기는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까지는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어, 14장, 14장이 마지막이죠. 까지는 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그 에브라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다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약속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표에 제가 이제 쭉 드렸어요. 그래서 매장마다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 작게는 이게 세 파트로 나누고요. 더 조금 크게 나누면 사실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가 한 파트고,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가 또한 어, 단락이라고 볼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그큰 에피소드 하나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14장까지 이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호세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이 여기 이 구조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뭐 패턴이 있는데 바로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 내용들이 계속 교차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여러분 이제 표죠. 그래서 1장이3장에 보면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걸 왜하나님께서 시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는. 그래서 뭐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뭐 예배 뭐 예배 나오죠. 그리고 뭐 절기 은혜 망각하고 그래서 너네 이스라엘 왕정이 지도자들 아예 그냥 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너희는 그 교활한 야곱을 닮은 에브라임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어, 세 파트 부분을 이제 어떤 중심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는 로암미, 배반의 이름. 배반의 이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배반의 장미가. 그래서 그림을 <laughs> 배반의 장미로, <laughs> 뭐, 깨알같은 재미라고나 할까요? 네. 이제 호세아로 대변하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등 돌린 그 고메이죠 여인이죠. 어, 호세아서는 제가 아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나누고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를 나누는데 그 나눌 때의 그 중요한 포인트점이 뭐냐면 바로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세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불행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선지자죠. 왜 불행하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제 아까 1장 1절이었죠? 바로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도대체 음란이 몇번 나오죠? 계속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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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아, 지금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극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아예 지목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목했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행실이 부도덕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욕먹고 지탄받는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꼭 호세아 너의 결혼 생활과 같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극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 호세아씨 결혼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합니다. 배우자가 누구세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이 사람입니다. 네? 설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어디 숨어 가지고 조용히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여자랑 결혼을 한데,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쑥떡거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극단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호세아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나요, 여러분? 결혼을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인생,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결혼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가지고 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주여 오시옵어서 어서 말아놨다 오시옵어서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오지 마소서, 그런 기도도 하면서, 그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허,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얼마나 재밌게 잘 살고 행복할까. 그런데 호세아의 삶은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 다른 선지자처럼 그냥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이렇게 가서 얘기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호세아는 꼭 굳이 이렇게 어떤 연극 아닌 연극을 이렇게 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어, 던져야 되는 걸까? 그건 이스라엘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는지를 이 호세아의 극단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 할수 있었으면 말로 했겠죠. 근데 말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무지하게 그동안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죠? 세상 살아가느라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마음이 막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옵니다. 언제요? 내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모른 척하면 누구를 통해서 말하세요? Q t 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나에게 권고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건 그냥 이렇게 쉽게 들을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내 마음에 무겁게 받아야 돼요. 무겁게 왜 그렇죠? 그걸 내가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을 계속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다, 깨어졌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약간 좀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큐티를 하면 조금 이제 느껴지는 건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하게 말씀하실 때, 이 처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요와를 떠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내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다르죠? 내 나라가 음란하의 누스민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들이 지금 이런다이 나라가. 약간, 어쩌면 좀 빈정되고, 그죠? 굉장히 기분이 상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이 단안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번째, 이제 그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맞이했던 여자 이름이 고메일입니다, 고메일. 고메을 만나서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호세아는 총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낳을 때 이름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합니다. 총 3명을 낳았죠.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라는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굉장히 좋은 모든 걸다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세요? 우리 민주간사님은 민주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별로 안 좋아요? 무슨 민 무슨 주예요? 백성민에 뭐 구슬 구슬주 백성의 구슬은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뭔가 좋은 뜻인 거죠? 어어 어. 어, 어. 아마 다 물어보면 다 자기 이름이 좋은 이름이실 거예요. 뭐 옛날에야 뭐 그렇게 좀 그런 점 있었지만 요즘 특히나 부모가 자녀 이름 지을때 이상한 이름 짓지 않아요. 제가 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제가 제큰 아이를 이제 이름을 주원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왜 주원이라고 지었냐면. 그때 제가 그이사에서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걸 가지고 좀 이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어, 주인 주자에다가 도울 원자. 그래서 어, 주원이 그러면 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주원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이제, 이제 예원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주원이, 예원이는, 이건 사실 뭐, 저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결혼할 때, 아예 아이를 세 명을 낳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왜세 명이냐? 주원이, 예원이, 마지막에는, 뭐,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무조건 얘는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집안의 주예수를 만들려고, <laughs> 괜찮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원이, 예원이, 수원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주원이 낳고, 어, 둘째가 또 딸이 태어나 주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원이 낳죠. 그리고는 도저히 못 낳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원이는 천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냥 주 예수를 완성하지 못한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주원이 예원이를 제가 할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이 이름을 아이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줄 때는, 부를 때마다 그때 느낌이 생각나고, 아, 그 좋은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라. 호세아, 너 아예 놓는데 이름을 지어.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어, 애가 태어났네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이스라엘 그러면 생각나는 지명이 있어,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이 그 시작했던 지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후가 그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이제 몰살시킨 그 자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좋은 뜻이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생각나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뭐냐면, 더 이상 극률을 베풀지 않겠다는 라 뜻입니다. 이 로는 영어로 하면 부정사 낫이에요. 아니, 노, no,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는 극률이에요. 그러니까, 노 no 머시, 더 이상 극률은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로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났더니, 로 암입니다. 미 로는 아니다 그랬죠. 암미는 나의 백성.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항상 불렀던 이름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결혼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결혼식. 근데 로암미. 너와의 관계는 끝났다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의 자녀의 그 세아의 이름을 들을 때 아주 놀랐을 거예요. 완전 충격이죠. 뭐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애를 얻는데 그 이름들이 다 지금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로암미 나도 그 언약을 깨뜨리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호세아를 통해서 막그옆 나라 여자랑 결혼시키고 애를 낳는데 이상한 이름 붙이고. 너 심판할 거야. 내가 그 아합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할 거야. 극률은 없어. 심판할 때뭐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노 o m e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넌내 백성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난널 죽일 거야. 난 너희, 널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뜻일까요? 아니면 이거 듣고 빨리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면 굳이 이럴 필요 없죠? 그죠? 심판하고 때리고 벌 주는 게 목적이면 굳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 바로 하시면 되죠. 근데 왜 계속 나 심판한다? 나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얘긴 뭐예요? 계속 이러면 이제 그 일이 올 거니까 빨리 그 전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돌아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얘기가 나올 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큐티를 무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우, 너무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죄 지었어. 너 심판받아. 그게 목적이면 이 호세아스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를 보내 가지고 확 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고대에서는, 어, 이렇게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여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편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고 여성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제 남편의 보호 아래 사는 게 여성의 이제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았이 고멜이 옛날 그기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음란한 자리로 나가 버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셋이나 낳는데 았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매춘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사람은 호세야. 내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누가 줘요? 그들이 내가 매춘을 해서 그 외간 남자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8절에 보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 그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건 사실은 다 내가 준 거고, 그리고 너희는, 너는 나의 보호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너한테 주는 것도 사실은 그거 다내 건데, 내 건데. 너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이 바알이 어, 아, 주는 거구나. 이 세상 신이 주는 거구나. 흔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다른 문제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 아,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폭정 가운데 노예로 살던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난에 오기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오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게다 은혜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바알이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맞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난 땅은요.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에요. 여기는 만나 먹고 사는 곳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누가 짓게 해 주냐? 이 가나안의 신이 잘 짓게 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은 저기 광야의 신인데 바알은 땅의 신이고,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가서 그 전문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얘네들이 준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바알이라는 외간 남자를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뭐 완전히 매춘부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못 찾게 하겠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가시와 울타리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속박시키겠다. 여러분 이건 이 내용만 보면, 뭐, 하나님께서 되게 이렇게 스토크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편의 마음인 거예요, 남편의 마음. 걸핏하면 집 나가니까, 일단 집을, 그 마음 돌이키는 건 둘째로 두고, 일단 집을 못 나가기는 해야겠다. 어? 맨날 집 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남편의 마음이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묶어 둘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있다고 합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옳네, 하나님이 잘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너무 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우리 이름 좋은 민주간사 어떠세요? 하나님이 옳네,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뭐 번,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 심해요. 이게 이제 심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심하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아직 바람피는 배우자랑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네?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륜을 하는 그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심한 거예요.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그 남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남편은, 이건, 이건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그 7절에 보면, 고치고 깨닫게 하려고. 결국은 그 가시와 담과 울타리를 통해서 고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그분을 형편없이 대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형편없이 대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가 올때 가장 먼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죠? 어떤 고난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첫 번째 드는 딱 시험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 그때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좋았나?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신실했나? 나는 그분에게 좋은 성도였고, 좋은 자녀였나?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해. 어느 양을 되게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대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너무너무 막, 옆에서 막 보는 사람이 더 아주 그냥 두손다 드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양이 아주 이렇게 어떤 양한 마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다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깁스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물었대요. 아니, 그 양이 다리를 다쳤나 보죠? 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 이 양이 어디 뭐, 뭐, 들짐승을 만났나요? 아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나요? 아니요? 그럼 왜 다리가 어떻게 다쳤습니까?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같이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양이라면, 뭐, 진짜, 어, 뭐, 모든 걸다 거는 분이, 왜, 왜그 멀쩡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죠?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양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거기 가면 위험해, 가지 마라, 꼭 간다는 거예요. 말안 듣고 계속 울타리를 나가고, 위험하고, 밤에도 탈출하고, 물이 안에 있지 않고, 어디 들짐승 있는 거기 가서 있으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내가 얘가 좀내 안에서 말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좀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막, 물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이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 남자는, 이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분일까? 그때, 내가 평소에 그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맨날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고 목자가 좋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 강팍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다리를 부러뜨려셨을때 표현을 하자면 그때는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약 만들기 위해 제가 제 아이를 어릴 때, 이건 제가 전에도 몇번 얘기했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화장실, 아주 간난쟁이 있대요.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문을 팍 열고, 막 웃어요.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아요. 그러면서 또막깨르르 웃어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좋아하고, 없을 때도 혼자 가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꽝 닫고, 열었다가 꽝 닫고. 그러다가 한 번은 지 새끼 발가락이 그 사이에 있는 걸 모르고, 꽝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발가락이 터져 버린 거예요. 뭐 자지러지게 오는데 가 보니까 뭐 발가락이 엉망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안고 이제 정형외과로 달려갔어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애 붙잡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애를딱안았죠 안았더니 이제 꿈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뭐 이제 뒤에서 이제 마치 놓고 이제 막그 티저 터져 나온 새끼 넣잖아요. 늦고 이제 나는 얘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게 하고 이렇게 꽉 안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빠 뭐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어떤 나, 남자가 와서 내 다리를 막더 아프게. 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와서 막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어. 자기 생, 아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무리치고. 그죠? 내 아이를 구출해서 거기서 나와야 우리 아빠 최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빠는 나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어 그때 그 우리 우리 주원이의 그 얼굴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이 비정한 인간 같으니 이런 눈빛 있잖아요 뭐지 이 인간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묶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막으실 때 그때는 뭘 의미하는 걸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저는 호세아서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왜 저는 하필 호세아에게 결혼이라는 그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말씀하실까를 생각을 해 봐요. 아니, 꼭 결혼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뭐 뭐 양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데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관계하고 만나는.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른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 관계는 가장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관계는 결혼이죠? 세상에 여러분, 결혼만큼 인간과 인간이, 한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 된다 그러죠. 얼마나 그게 깊이 들어가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제 3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 여러 여자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자야. 그럼 이혼이죠? 그죠? 아, 그렇구나. 내 남편이 여러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누가 있어요? 나만 사랑해야죠? 절대로 다른 제3자가 그 관계 속에 들어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배타적이면서도 독특한 이 관계를 맺어 가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저기 지방에 계시다가 분당에 이제 오셨어요.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내려갈 때 다시 이제 기차를 이제 예약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전화로 이제 기차 예약을 하셔요. 근데 이제 KTX 타고 가시는데 그 KTX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신 카드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을 얘기하면서 기차표를 예약을 하니까 그 이제 그 안내원이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남자인데 여자가 기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당황하신 거예요. 부부 관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 치, 친한 사이요 이렇게. <laughs> 그 근데 그 순간 이제 그 안내원도 빵 터지고 우리 어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빵 터지고 부부 관계인데 어떤 사이세요 이분하고 부부이래야 되는데 친한 사이요 이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부부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은 뭐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죽일 거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혼 서약서입니까? 결혼 서약서인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결혼을 하면 너만 사랑해야 돼? 내가 왜 너한테 정절을 지키고 왜 내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 자야 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이건 결혼을 모두 모르는 거죠.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뭐예요? 너랑 나랑은 배타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이제 들어왔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어디, 어디, 저기, 불교나 어디 종교 생활 하면서 마음에 조금 위안을 얻는, 아우, 갔더니, 우리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니 막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마치 결혼 같이 70억 인구 중에 단한 명하고만 관계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맺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장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센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그 신실함과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호세아 이야기가 아무 재미 없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 내가 이런 관계면 네가 나에게 정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넌 결혼 생활 그렇게? 해? 막 아무나 그냥 만나고 어, 이 사람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이 사람이 용돈 줬어요. 따라가고 막 그러니?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서의 이이 문제 이 발단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 돼요, 그냥. 내 정체성이 뭔지 알면 신앙생활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수많은 70여 인구 중에 그단한 명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함부로 몸을 굴려요?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이 이 레벨이 다른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여대생이 지나가는데 무당이요. 딱 보더니 갑자기 아무 안면식도 없는데 어 앞으로 영부일 된 상인데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인데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여대생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얘가 달라지기 시작한 하 거. 그 전에는 뭐뭐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맨날 미팅하고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야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랬던 애인데 얘가 그 무당의 말을 진짜 받아버린 거야. 그걸 보면서 아 그러네 내가 영부인들상 같네 그러더니 얘가 이제 행동이 달라진 거야. 미팅 가자 안가 왜? 난 이제 영부인들상이야. 어? 앞으로 내가 나중에 그 과거 뒤쫓아야 되는데, 뭐, 얘는 뭐 수업시간 땡땡이쳤고, 뭐 남자 관계가 물랐네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어 자기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항상 우아하게 말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이제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어, 얘는 달랐어요. 달랐어요. 결국은 이분은 그냥 어 결혼하고 여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되셨어요. 앞으로 권사님 되실 것 같아요. 뭐, 무당이 하는, 뭐, 개꾼 같은 얘기죠. 근데 그, 그 경험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부인 대상이라는 그거 하나 받아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언제 달라져요? 내죄다 용서 받으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용서 받아도 여전히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하셨어요? 아니에요. 죄 용서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죄 용서하고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바꾸신 거예요. 마치, 그어느 왕국에, 그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창렬의 죄를 다 탄감해 줬어요. 자, 너네는 지금까지 했던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다 지워버리겠다. 너희는 이제 죄 없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옛날에 했던 건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장녀들이 예전에 기록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살까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겠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도 되돌아가지 않은 한 여자가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옛날 장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왕이 너는 내 왕비로 삼을게. 내 아내로 삼을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하셨어요. 너의 죄를 탕감하노라.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없애줄게. 그것만 했다면 우리는 계속 갈등 생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를 내 신부로 삼을게. 너는 내 신부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 죄인의 자리, 그 옛날 주님을 모를 때그 행함의 자리로 우리는 갈수 없는 거죠. 그런 운명, 그런 숙명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호세아스는 1장과 3장이 그 메인 테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뒤에는 그 1장과 그 3장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뒤에 이제 뒤 부분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4장에 11장은 길르앗 위선의 이름. 아까 1장은 로암미 배반의 이름이죠? 길르앗 위선의 이름.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는 척한다라는 거죠, 그죠 하는 척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낙해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요하를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 좋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고멜를 통해, 아, 고멜를 호세를 통해서 그고멜 사건, 그 아이 내용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육장이 와서 이스라엘이, 오라 우리가 요와께로 돌아가자. 어, 그의 찢으셨지만 쌈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찬양도 있고. 아주 은혜롭고 구구절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회개의 완벽한 어떤 모범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이 본문만 보면 참 좋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제 네가 정신 차렸니? 하나님이 그러셨나? 사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어투가,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어, 눈참 잘했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뭐? 이런 뉘앙스예요? 앞에 것만 보면 우리는 그것만 이제 묵상을 하고, 앞뒤 문맥이 없으면 참 좋은, 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 듣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뭐 어쩌라고 나보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생뚱맞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뒤에 설명하세요.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침 구름, 아침 이슬은 뭐예요? 아침에 반짝하지만 해 뜨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에서 오라, 뭐요악께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알자, 그러지만 그거 좀 있으면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잖아 너희가. 맨날 말만, 오라 우리가 요아께 돌아가자. 맨날 말만 힘써 알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뒤에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건 결혼서약을 얘기하는 거죠. 길로아스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라앗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길라앗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가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그게 도피성인데 지금 길라앗이 어떤 성이 됐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해도 너네가 하고 있는 건 너무 너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말은 그렇게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네 삶은 엉망이잖아. 나중에 보면 이 길로앗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살리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이 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개탄하십니다. 어 어디갔어?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불성실한 회계. 회계는 회계인데, 충분하지 않은,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회계가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요와께 돌아가자 하지만, 그것도 썩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까 그 말씀보다 사실은 이 말씀이 호세아서 이제 핵심 구절인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원하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걸좀 알아라라고 얘기를 할까? 이수이 이 말씀 속에는 이 병행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제사와 번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제사나 번제는 같은 거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내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것 사실 이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병행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입술로 그냥 오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문을 이렇게 잘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곧 이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삶, 이 이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이제 할거 아니겠어요? 이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헤세드라는그 단어를, 원어를 보면 씁니다. 한글로는 이내인데,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쓰죠. 헤세드는 원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헤세드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인해, 극률, 자비, 아름다운 은혜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인해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한글 단어로 인해라는 그 뉘앙스를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 뜻이 뭐랄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이렇게 핀트가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과 이 단어가 전체 어떤 그림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1장,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관계와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너네가 지금 나한테 아내로서 불충했다, 음란했다,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이내를 원해.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겠어요 인내는 그냥 내가 그냥 뭐 어떤 신실함을 지킨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그 도리를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프거나슬프거나뭐 할지라도 마치 결혼 서약같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뭐그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도리를 다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도리를 다하셨는데 나는 뭐예요?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난내 남편을 제일 사랑해요. 저는 남편을 제일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그 삶을 보고 나는 이내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을 때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인의 그 도리를 다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디서 드러나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다 드리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냥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증명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이웃에게 내가 도리를 다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신대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24시간 찬송 부르면 증명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내 주변에, 그죠?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이 여기고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인내는 뭐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도리에 충실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나와의 도리에도 충실하는 것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추상적으로 그냥 인내를 원하니까 인내 드릴게요, 인내 받으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내는 구체적이에요.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맨날 모여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말고 네 삶이 네 기도를 증명해 내야지. 회개했니?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이 본문은 인간적인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왜?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도리에는 충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만 신경 쓰는 걸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전체 회개 시간에 주여 일주일 동안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나가서 여전히 똑같은 죄 짓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그건 불성실하다. 용서해 주시지만 너그 회개의 진위가 좀 의심되지 않니?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회개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완전하게 돌이켜 나왔다. 그러면 너는 해겐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넌 너무 이제 도리를 다해서 완벽해. 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네. 뭐 원수도 다 용서해주고 뭐 다른 사람 뭐다 도와주고 오리심이 다따라가지고 그런 삶을 보니까 너는 이제 완벽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냐는 라 거예요 초점이. 초점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니까. 죄 짓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그래서 빨리 회개해버려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잠자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쓰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는 관심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지금. 죄지였는데,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상관없고, 내 마음 풀면 돼요. 그죠? 내가, 내가 속시원하면 돼요. 그게 회계라고 한다면, 지금 한 면밖에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뭐가 나를 아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그 도리에서 네가 나와의 도리관계에서 말했던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입술뿐인 회계보다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걸고 이것이 진정한 회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께 내 인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심스러워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뒤틀어져요. 항상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나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오해하고, 풀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되게 좋대. 하나님이 자기를 되게 사랑하신대. 자기는 하나님 되게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엉켜있던 곳이 오히려 내가 감으로 풀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감히 풀려있던 게 엉켜버리나요? 그러면서 말은, 나 믿음이 좋아요. 나 이번에 특세 참석해서 동판받은 사람이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나는 인해를 원하고 동판을 원하지 않는다. 동판은 너나 가지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동판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지셔야지, 동판에 목숨 걸면, 그래서 두 번째 이웃에게 참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은 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나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나 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엄마일 거고, 그죠 형제간에는 뭐뭐 뭐 언니거나 뭐 형님이거나 동생이거나 그럴 거고, 직장에서는 뭐, 뭐 부장님이거나, 그죠 아내에게는 남편이거나. 하여튼 그 여러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도리를 다하는 것이 내가 참된 회개를 드리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해를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죠. 그러면 목사의 도리를 다하는 게 하나님께 인해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그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어? 목사가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럼 저는 성도가 그러시면 돼요. 왜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보고는 어, 속물 목사, 이 속물 성도님이 어디서 나보고 속물 성목사래? 어? 자기는 다안 하면서 음? 자기는 나보고 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속물 같은데 저도 마음속에 당신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또 내가 또 속물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의 자리가 있죠. 또 남편의 자리가 있죠. 또, 아버지의 자리가 있죠? 그러면, 모든 걸다 잘해라. 이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그가운데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야 될 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엉망이야. 맨날 그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내에게 다 풀고, 아이에게 다 풀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엄청 잘하는데? 이러면. 그럴 때 있어요. 막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신방하고 이렇게 뭐뭐 특히 나 이제 설교 망친 날 그러면 이제 집안 난리 나는 거예요. 말안해막 참기운 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이이 영성이요 개인의 영성 개인 영성에 치중돼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성은 교회 영성이고 공동체 영성이고 사회 영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 현대 신학이 현대 교회가 모든 게 개인화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고, 내가 깊은 영성 막 수련하고, 그럼 옆에 사람은 상관 없어. 나만 이렇게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재산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맨나 와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싸매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도는 그렇게 막 아주 막 너무 너무 정답같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랑 어떻게 하겠니? 하면 좋겠냐? 어? 내가 널 어떻게 하랴? 어? 누구야? 내가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어늘 신발을 갔더니요. 오늘 그 분이 이제 등록 신발 갔는데 자기 늦게 이제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님은 굉장히 불교 신자인데 그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근데 시도안 먹힌대요. 왜? 요즘 뭐 기독교가 오낙욕을 먹으니까 교회 그러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플 때이장수 목사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엄마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이 설교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틀어놓고 설교라고 이제 말 안하고 이제. 들어놓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아파가지고 누워서 듣다가 보니까 교회 이제 얘기고 이제 설교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 어버이날 부모에게 잘하자. 어, 그 얘기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 잘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잘 못하는 그게 맞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다. 이제 그 이제 설교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너무 신선하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 자기, 그죠 자기 중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되고, 나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가면 막 교회만 중요하고 신앙만 중요하고 부모 다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관계 다 끊고 어, 이 제사 드리는 못된 것들 이러면서 다 관계 끊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부모 공경을 막 목사님이 뭐 이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선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도 안 신선한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개인주의 영성인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 관계에서 어떻게 도리를 다하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잘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성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호세아, 구원의 이름.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죠. 호세아고 고멜이고, 이제 그 아마 남자였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그 일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호세아는 요한는 구원하시다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 1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한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회복에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근데 이게 심판을 당하기 전인지 당하고 나선지는 분명, 분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 심판을 당하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우리는 뭐 아무 소망도 없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돌아오라 라는 말은 굉장히 큰 울림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지 않는데 돌아가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마치 그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고 내가 그냥 종할게요. 그래도 받아주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그 구원이 감격이 되는 거지. 돌아오면서 빨리, 왜, 왜 빨리 안 받아줬냐고. 어? 왔으니까, 지금 뭐 하시냐고, 빨리 잔치 버리셔야죠? 송아지 잡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무슨 그 사람에게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막 문꼬리 잡고, 뭐, 되게 불쌍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막문안 열고, 이렇게, 에, 돌아와 줬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건 이제 끝났다.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난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올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돌아올 때 고백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요약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러기를 어떤 말 말을 나한테 와서 해야 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첫 번째 내가 내 모든 불의를 이제 끊어 버리겠나이다. 철저하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아 이건 뭐야? 번제잖아요. 예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해서 오라 막 아까 육장이 기억나시죠? 입술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나 두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뭐의 우상이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계의 열매. 회계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은 기독교로 그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크리스찬이 있고,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청국그문 앞에까지 가요. 그, 소, 그 책에 보면. 근데 문 앞에서 그 문을 정확하게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은 봤지만 담을 넘어서 들어온 그 사람은 난너 모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넌 담을 넘어왔잖아. 그러면서 그 문이 뭐냐, 그러면? 천국인 문이 뭘까요? 회계예요 회계. 회개. 참된 회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의 문을, 문을 문을 담을 넘어 돌아오는 사람은 다 도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돌아오라 그럽니다. 모두에게 돌아오라 그럽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와요? 회개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 그 진짜 회개를 내가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가 기독교를 이해 못한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네는 뭐, 죄 짓고도 그냥, 어, 잘못했어. 용서만 하면 다 받아준다며. 뭐, 사람 죽여도 뭐, 용서하면 받아주고. 뭐 그게 뭐냐. 여러분,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 죽여놓고도, 아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아우, 당신도 용서 받았어요. 당신도 평안하시겠군요. 이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아프게 했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미안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나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사람 죽여야지 이런 게 어딨겠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니까 그런 미량이라는 그런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희롱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여줬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회계는 자판기예요 내가 회계라는 돈을 넣으면 용서라는 그 캔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상해. 안 넣으면 발로 차요. 왜그 용서 안 해주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뭘 가지고 돌아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모든 불이에요, 모든 불이.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뭐, 카페트 밑에 쓸어 담아 놓고, 깨끗해졌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죄의 그 미련이 있습니까?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불이. 그러니까 이거 제거 안 되면, 계속 이 씨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야곱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 없어 다 못하고. 야곱이 계속 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지만 그게 안 끊어져 가지고 계속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바로 앞에서 야곱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부리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이 너희는 우리의 신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죠. 여러분이 뭐 지금 우상을 섬기시겠어요? 뭐 집에 뭐 이렇게 부처님 모셔놓고 계신 분 없잖아요. 내가 우상 섬길 일 없는데요. 무슨?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 4장에 보면 나중에 큐티할 때 보세요. 이는 고아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무슨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고아는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고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님 말고 이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남편이 많은 거지. 하나님 말고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세요? 다시 호세아 1장에서 3장에서 그첫 전체의 그 내용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1, 3장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회복의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기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로암미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들의 기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민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 뭐였어요? 로 암미잖아요. 로 암미인데 뭐라고 불러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 아까 뭐였어요? 로 루하마. 오, 이제 다 이해하세요. 그죠? 물으면 답하시고. 로 암미, 로 루하마라고 했는데 다시 네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말씀에 돌아왔을 때 암미라 하리라, 루하마라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닷가에 모래 같이 되어서 모래라고 했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그 이야기가 아그 약속이 다시 성취되고 회복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은 다시 직감했을 겁니다. 간산이 좀 더운 것 같은데? 덥죠? 저만 덥나요? 맨날 저 혼자 열 받아 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 이장 심주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뭐예요 재혼이에요 재혼 제혼. 한번 끊었잖아요 로암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 그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 9 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아를 알리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해요? 그 증표로 너 하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만 시키세요 하나님. 이미 충분해요. 말못다이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 하나도 해야 돼. 뭘요? 여호와께서 내게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가그 여자한테. 에? 지금 그 여자가 나한테 온게 아니고 네가 가. 가서 뭐해요? 내가 열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호배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앞에 명사하신그 약속의 증표로 다시 호세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좀 말을 해야겠다. 뭘 할까요? 가서 그 여자 다시 데려와.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그 음란한 여자를요. 어. 도대체 뭘, 뭘 보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야. 내가 그런 마음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호세아서를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봅니다. 공의는 뭐예요? 죄 지었는데, 내 아내가 바람 피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게 공,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징계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얘기하시죠. 이유는 고치기를 원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아요. 그러나 심판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와중에 다시 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인 거죠. 이불 붙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뭐 음란의 자녀가 세명 뿐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만 행했다면 우린 이미 죽었어요. 다 끝장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이세요? 11장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심판을 막 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돌이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에 불 붙는 거죠. 세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게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사상의 극치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를 보세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불쌍 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길에 가지.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이 어떤지를 그 극치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번역 본을 제가 이제 적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 공의를 이루셔야 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불결하게 사니까 못 견뎌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쩌든지 애쓰시는, 왜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된 교회를 정말 정결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장가 들어서 영원히 행복한 그 허니문을 누리고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삶에 공의가 빠지면 방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판기예요. 뭐돈 넣으면 용서 주세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가까이하기가 무서워요.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불륜을 저질렀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그 불륜을 숨기며 살았는데 이 아내가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당신에게 어, 불충했다. 어, 바람을 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짐을 싸요. 아, 뭐하냐나 뭐 이제 집 나갈 거야. 난 당신하고 같이 안살 거야. 아, 왜?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내가 다난 이해한다니까. 나 괜찮아. 나 사랑한다니까 용서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토가 나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이, 이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너무너무 그 괴로워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막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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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그 가슴을 끌어, 끌어 안고 와서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이래야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중요하게 본 거죠. 어? 알았어. 용서할게. 난 사랑이 많으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의 존재를요. 내가 사실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봤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불륜을 저질렀는데 음,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뭘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여러분 관계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습게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습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아, 왜 용서 안 하시냐고. 그러게. 내가 이렇게 괴롭네. 그 마음이 와야, 여러분 진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구토가 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죠,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 그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럼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 딱 읽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거 딱 읽으면, 아, 호세아 내용이구나.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여기서 이제 성취되는구나. 그걸 이제 딱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일크럼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바로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이게 읽을 때, 아, 호세아이기구나.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우리요,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걸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겠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독특한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이제 일편단심 나에게만 그네 마음을 다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우리 가운데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뭡니까? 바을을 남편 삼은 거죠. 그죠? 바을 남편 삼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서 이 정절과 헌신을 내가 드리지 않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내 바을이 뭐냐? 내 바알이 뭘까? 그걸 알아야 내 그걸 섬기든 안 섬기든 할거 아니에요. 오늘날 바알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얼마나 신이 많았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그 많은 신 중에 왜 바알일까요, 여러분? 그 많은 신 중에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하필 바알입니까?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 이건 뭘까요? 부자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부자, 오늘 같으면 부자신이에요. 부자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원하는 거 똑같아요. 뭐예요? 여전히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를 이제 흥분시켜야 그 땅이 소출을 막 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흥분시키려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반드시 그 음란한 성행위가 그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그걸 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알의 종교관과 세계관은요. 결국은 그 가난 땅을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음란하게 합니까?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뭘 기준으로 뭘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 돈과 그리고 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성적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욕망이고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소원으로 삼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어쩌든지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걸겠죠. 그죠? 어쩌든지 성적으로 만족하는 걸 위해서 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돈과 성에 목숨을 걸게 됐냐?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왜 이런 세계관이 나왔냐? 여기에 결국은 인생의 목표를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섞여 살면서 혼합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난 종교관, 가난 세계관을 받아들이잖아요. 점점 성도가. 그러면 성도도 점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과, 말씀대로 사는 삶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죠? 신앙으로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나, 갈등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거,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느만 음성을 이제 듣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너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있구나. 이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네 삶에서 맺는 그 열매는 다 음란한 자식들이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뭘 맺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이런 것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보세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세계관, 어떤 종교관에 심취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 하루의 그 일상 24시간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생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보면 내가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냥, 아, 고멜이 그러는 것처럼,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네. 이 남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돈을 벌어줘요. 영혼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이 세상 신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의 심장을 찢어 놓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찢어 놓는 겁니다. 이 영적 바람, 이 영적 불륜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 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건 아들인데 불러냈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아들 만들려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는 어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 상태인데 내가 사랑했고 그로마스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죠? 사랑해요, 불러냈는데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내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해요? 불러냈는데 길을 쓰고 아들이 안 달려고 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아들 삼으려고 불러내서 아들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얘는 아들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놔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아,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2억, 한 3억 턱 내놓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비굴하게 여기 가서 조금 이야기하고, 저기서 조금 빌리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그것도 다 맞추는 것도 아니야. 다음에 또 갚아야 돼. 이렇게 해결하게 해요. 사업을 하면, 이걸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주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맨날 어려워. 그래서 막 특세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 풀리고, 기도하면 하나 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더럽다, 진짜. 아 그냥 쏙 시원하게 바알로 가자 봐. 바알은 그냥 송아지상이야. 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간섭하지 않아요. 복만 줘요. 그래서 송아지에게 입 맞추죠. 호세아지 보면 송아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뭐예요? 복 주지만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은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들 삼으려고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사는 바알로 세상으로 갈 거냐? 아들 되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갈 거냐?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아들 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성도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들, 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뭘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나를 누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아들 만들어지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나는 맨날 이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 다임 목사님은 맨날 2만 명분당 우리 교회고 나는 맨날 신방 다니고 난 저주받은 목사야 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세속적인 목사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 만들어 가시는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들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막그 카톡 보면서 뭐이 사람 정말 잘 사네. 뭐그 트위터 보면서 부럽다. 나는 여행도 못 가보고 나는 여름 휴가가 뭐야. 막저기는뭐 어디 뭐 과학에 가서 찍어 가지고 올리고 보고, 그래막속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막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러고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 아들댐, 그죠? 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 개념이 없으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고 써 있나요? 돈의 길로 인도한다고? 만사 형통, 건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써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은 뭐예요? 아들로 삼는 길이죠, 아들로.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뭐라 그래요? 거하리로다. 그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하의 집에 구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카카오 스토리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우리 아이는 저주받았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아들로 삼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부르심.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강근한 아들로 내가 우뚝 서는 것, 아이는 항상 안아줘, 안아줘 그럽니다. 그게 아이의 소망이에요. 부모는 네가 그러, 네가 그러, 그래요. 이게 부모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에이 2억만 땡겨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하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게 돈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내가, 내가 구한 것 같아, 느낌이. 하나님이 준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가 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니고, 내가 해결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네가 걸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나는 안아주세요. 안아줘, 안아줘. 그래서 분당 우리교 잘 오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어, 그 아돌람 굴에 상처있고 힘든 사람들 다 모아놨지만, 이제 끝난 거지. 이제, <laughs> 이제, 우리 목사님 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필 받았어. 이제 뭐칠년 지금 와막 두려워요. 여러분 <laughs> 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이제 묵상하는데 정말 이 결혼, 네이 관계 속에서 아 내가 누군가를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그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걸 여러분이 맛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의 심장을 찢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많은 바람을 피웠는지, 돌아오고 또집 나가고, 또 돌아오고 집 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내 삶을 보니 성령의 열매는 없고, 다른 열매만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 하나님, 나는 제사와 번제만 드렸고, 이내와 하나님 아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호세아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걸어가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결국 우리 요아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